제 설거지 비법은 바로 이 세제에 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모르겠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세제입니다. 첫 번째 비법, 바로 천연 세제입니다. 쌀뜨물, 소금, 설탕만 있으면 세제 만들기 준비 끝! 자, 먼저 쌀뜨물 1리터에 소금과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주고요. 잘 밀봉한 다음 2주간 실온에서 발효시켜주는데요. 그리고 약간의 세제와 함께 섞어서 사용해주면 나만의 친환경 세제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천연 세제 만들기 참 쉽죠? 일반 세제처럼 잘 닦이고 피부 자극이 적어서 저는 꾸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엔 더욱 손쉬운 설거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주부. 기름때 가득한 프라이팬을 싱크대 안으로 투척! 이제 설거지 시작하나 했더니 누나, 간식 먹자. 엥? 간식이라니요? 설거지는 나 몰라라? 아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설거지하는 거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싱크대 한번 가보세요. 사실 확인에 들어간 제작진. 엥?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세척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맙소사! 손을 대지 않고도 말끔하게 씻겨나간 설거지 기름때! 이거 실한가요? 정말 깨끗해졌네요. 마법 같은 설거지의 비밀! 바로 식기 세척기입니다. 오직 물과 초음파를 통해서만 씻겨나가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이라는데요. 무엇보다 힘줘서 닦지 않아도 되고 담가놓기만 하면 세척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피부에 자극도 적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과일이나 해산물 씻는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주부. 이 정도면 손에 물 묻힐 일 없겠는걸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식기 세척기. 하지만 사용 시 주의점도 있다는데요. 기름 덩어리나 남은 음식은 버리고 담가주시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